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태백도 하늘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이기는 한데, 따끈따끈한 게 아주 날씨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가을 날씨 비슷한 게 아주 희한하네요. 자, 그렇긴 하지만은 그야말로 천 원 한 장이라 더 벌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시내 여기저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 약 7분 내지 8분을 이동해야 되는 그 태백시 장성동 쪽으로 지금 개인 콜을 받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태백이 동과 서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남과 북으로 따졌을 때는 어디 보자, 거의 1시간 가까이 달려가야 그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꽤 길쭉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도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대현면, 석포면인가? 대현면인가? 석포면인가? 하여튼 뭐, 석포하고 태백하고 경계 지역에서 또 저 북쪽으로는 광동댐이 있는 저 삼척시 하장면하고 태백시 삼수동 끝동네 조탄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주행을 해야 갈 수 있는 남북으로 꽤 길쭉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개인적으로 누가 콜을 하셔가지고 지금 모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도 옛날에 한참 시절에 상당히 좋아했던 가수 함중아 씨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수 함중아 씨가 노래도 잘하고 윤수일 씨하고 비슷한 연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옛날에 좋은 노래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좋아했던 가수님들도 한 번, 두 번 세상을 떠나고, 작년엔간 또 조미미, 가수 조미미 님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던데. 자, 옛날 한때 정말 세상을,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멋진 연예인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쩝니까, 자연의 섭리인 것을
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잊을 때도 됐잖아요. 뭐 이러면서, 야, 함중아 씨도 좋은 노래가 많았는데, 진짜 아니할 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서 밖에 없는데. 조미미 씨도 돌아가시고. 자, 좋은 가수들이 우리 곁에 좀 오래 이렇게 남아 계셔야 되는데, 함중아 씨만 해도 작년인가, 저작년인가만 해도 활동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 뭐, 미인이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체주가, 체주도 별로 없고, 키도 안 크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래야 오래 산다. 뛰어난 사람은 빨리 간다. 미인 박명. 이런. 어쨌든 구름이 산을 넘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 주변에 낯익고 우리한테 참 이 기쁨을 주던 그 음악인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세월의 무상함, 우리 인생의 덧없음, 뭐 이런 게 생각이 또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는 하나라도 더 끌고 모으려고 악을 쓴다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또 한 개씩 한 개씩 자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버리고 욕심도 비우고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한때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또 이쁜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도 한때요. 모든 것이 한때인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고집 부리다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 수명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술, 담배 좀 절제하시고, 건강을 챙기는데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깨비도 아직도 많은, 어찌 보면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 기사님들께서, 와, 참 몸이 단단해 보인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야무를 보이나?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뭐 솔직히 비결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뭐 몸에 이상을 느끼거나, 또 1년에 한 번씩 직장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은 없다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인간은 원래 저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그게 바로 건강의 원천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태백의 산경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태백의 산들은 높고도 우람하기 때문에 듬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산 넘어 산이요, 또 산 넘어 산이요. 그래서 태백산 옆에는 망경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망경대, 만 가지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 망경대. 태백산에 올랐던 조선의 선비가
사방 수백리가 산해로다, 산의 바다로다,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데.